가수 서영은 씨가 외로운 아이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아, 바로 완소 그대라는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그 훈훈한 현장에서 날개 없는 천사 서영은 씨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다 함께 모시죠. 듣는 순간, 보는 순간 해피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솟구치게 만드는 명랑, 쾌활, 큐티한 가수 서영은 씨. 그녀가 완전 소중한 그들과 함께했던 완전 소중한 노래. 저희 스타투데이가 살짝 엿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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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어요. 바로 어제 녹음실에서 성공한 서영은 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꼬마 가수들과 첫 만남을 갔는데요. 아줌마야, 아줌마. 늙은 아줌마. 어머, 어떡하면 좋니? 미안하다. 사실은 저 뭐 어떡해요. 아줌마 맞아요? 네. 제가 장안사회복지회관에 네. 몇 년 동안 지금 홍보대사로 있었는데요. 딱히 그닥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해서 네. 이제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니까요. 네. 같이 노래를 하고 네. 이 수익금이 생기면 그건 이제 어린이들 그 복지회관에 쓰일 수 있도록. 녹음을 위해 꼬마 가수들이 포부도 당당하게 입장. 엄마가 아이들이랑 가르치듯이. 달래가면서 잘 달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네. 본격적인 녹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아줌마 맞아. 결혼도 했고 나이도 되게 많어. 아줌마 몇 살이게? 몇 살이게? 30? 45세? 알쏭달쏭하기만 한 그녀의 나이. 의견이 꽤나 분분하죠? 그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예, 일단 네. 아이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안 보고 아줌마 너무 평범하니까 만족되니까 네. 예 너무 평범하게 보는 바람에. 아닌데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매력을 아직 애들은 몰라요. 지금 남편분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매력을? 예, 그런가요? 안 되면서. 아이고 그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서영은 씨. 벌써 7집 앨범을 낸 베테랑 가수인데요. 최근에는 잠깐만 들어도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는 이 노래 완소 그대 대단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네. 그 서영은 씨가 이번에 타이틀곡이 네. 완소 그대잖아요. 네. 완전 소중한 그대. 네. 네, 서영은 씨에게 완전 소중한 그대는 누구인? 저희 신랑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닥 오목조목 네. 뭐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해주시는 팬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아 정말 나한테 완전 소중한 그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서영은 씨의 완소 그대가 이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니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뉴 완소 그대 잠시 감상해 보시렵니까? 네. 보시죠. 아우 귀여워요. 네. 솔미라솔. 네?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며? 네, 아이들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뭐 얘기해도 그냥 예, 뭐 이러고. 아이들이? 되게 걱정했어요. 네네. 애들이 잘하려나. 네. 얘들아 아줌마 좀 도와다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더니 어우 굉장히 잘하고요. 박자도 음정도 호흡도 퍼펙트! 전문가서 뺨치는 발굴의 실력을 선보였던 꼬마 합창단. 서영은 씨도 신이 나서 무사히 녹음을 마칩니다. 어, 잘 맞아요. 네. 예. 그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이들을 그닥. 아니, 장난이고요. 네. 아이들은 참 제가 이렇게 막 친해본 적이 별로 없,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네. 좀 낯설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통솔을 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요?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나볼까. 지난 2006년 10월 공식 유부녀가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했던 서영은 씨. 지금은 한창 달콤하기도 고소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을 법한데요. 아우 고소하고 달콤하죠? 가수분들이라든가 뭐 개그맨분들도 네.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 우리 저기 스타투데이 지금 진행하신 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집에서 실제로 무도 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아내를 위해서. 예.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가수분들도 진짜 그렇게 노래를 해주시고 하시는지. 아, 정말 무대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옆에서 이제 재밌게 네. 그렇게 많이 하고요. 뭐 이제 잠잘 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자장가도 불러주고. 조금. 제가 남편이다 생각하고. 자, 아이고. 억지로 뭐, 나 저기 자장가 좀. 이용해요. 예. 그런 걸. 우리 멀리에 있던 나도.
정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진짜 금방 잠이 오네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네. 곡을 썼어요. 네. 처음으로 작곡한 곡인데 네. 정말 실제로 이렇게 칭얼거리는 남편 보면서 네. 이렇게 만든 곡이에요. 아, 정말요? 아, 참 남편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완전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노래 완소그대. 네,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네, 사연과 함께한 짧은 시간 어떠셨나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마련한 작은 일거리인데요. 이거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저 혼자 돕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서 어디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에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날 것만 같아. 안녕히 계세요.